안쪽에 보면 여기 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사이즈는 알아서 정하면 돼요. 그래서 또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모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붙이려고 하면은 안 붙어요. 그죠? 뭐 파라메터를 깨든가 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붙지. 안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속에다 뭘 하나 솔리드를 만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지 가지고 만들어요. 어떤 방향으로? 뭐이 방향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업셋이 들어가죠? 업셋 이렇게. 그죠? 그래서 뒤쪽도 좀 빼고, 이렇게 빼고 만들어요. 튀어나오지만 않게. 그다음에 앞쪽은 이 정도 하고, 밑에 쪽은 요 엔드 부분이죠. 이것도 한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턱걸이로 만드는 거죠. 만들었어요. 위가 너무 올라가 있죠. 위는 올라가도 지금 일단은 처음에 먼저 맞추는 거는 이렇게 맞출 거예요. 프레스 페이스 얘를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맞추라. 그다음에 이면을 이 안쪽 면하고 맞추라. 방향이 반대면,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계산해 보세요. 방향, 그 화살표 나오는 거 가지고 따지면 될 겁니다. 그 됐죠? 그 다음에 양쪽을 마이너스 10만큼 업셋을 합니다. 마이너스 10만큼 업셋을 합니다. 여기도 업셋을 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기 이전에, 이쪽에 구배가 섹션을 한번 잘라보면, 예, 섹션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걸로 해서 이쪽 플랜으로 해서 섹션을 한번 잘라봐요. 당기고 잘라봐서 여기서 플랜 뷰를 한번 보면, 여기를 이쪽을 일자로 이렇게 맞출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일자로 맞출 거고요. 이것도 요거에 따라서 아래 따라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구배를 줍니다. 구배를 0도 값을 주면 돼요. 에지를 주는데 방향을 어디 방향? Y-로 값을 0도로 줘요. 0도로 어디를? 요 에지를. 이 웨지죠. 어플라이 주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Z로 주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0도로 또 주면 이쪽도 펴져요. 이쪽도 맞지가 않을 거예요. 이쪽도 방향은 똑같고, 이거 그죠? 이거 기준에서 0도를 주면 돼요.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반듯하게 다 펴진 게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쪽도 똑같이 방향을 Y-죠, 아까. 그 다음에 이면 이 에지 가지고 줘요. 펴졌어요. 그런 다음에 붙일 거 붙이고, 얘하고 얘하고 붙이고, 얘하고 얘하고 이제는 붙죠. 예. 깔끔하게 이렇게 완성이, 턱걸이로 완성을 할수 있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안쪽에 리브를 만들어서 더 붙이는 거를 할 겁니다. 섹션도 물론 잘라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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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벽도 일자.